1,524명 중 520명 사망. 서울 부산 거리 정도의 단거리 노선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비행사고 재팬 에어라인 123편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 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12분 524명의 인원이 탑승한 123편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거리 500km, 소요시간 1시간 10분가량의 평범한 단거리 노선이었습니다. 재팬 에어라인 123편이 이륙하고 12분이 지난 6시 24분 비행기는 안정적인 비행고도인 7,300m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비행기 뒤쪽에서 귀를 찢을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들립니다. 폭탄이 터지는 두 번의 굉음이 항공기를 뒤흔들며 기내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기장은 즉각 교신기로 긴급 사태를 의미하는 스쿼크 7,700 발신을 날립니다. 기장이 모든 조정 시스템을 확인하며 제어하려 하지만 기내 조정 시스템은 그야말로 먹통이 된 상황. 승무원들도 갑자기 벌어진 이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의 기압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와 벨트를 착용하라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산소 마스크와 코드 사고 당시 한 승객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 모습을 급하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에어라인 123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비행기는 상하로 요동을 치는데 기장은 어쩔 수 없이 긴급 강하를 시도하고 하네다 공항에 무전을 보내며 긴급 회항을 요청합니다. 기장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려 부단히 애를 쓰지만 시스템들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폭발음이 들린 후 3분이 지난 6시 27분 재팬 에어라인 123편의 하네다 공항 관제소로부터 무전이 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먹통이 된 123편은 하네다 공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제소에서는 임시 대안으로 133km 거리에 있는 나고야 공항으로의 착륙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고야 공항은 규모가 작아서 활주로의 길이가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짧았기에 비상 착륙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죠. 기장들은 안전을 위해 활주로가 긴 하네다 공항 착륙을 원했지만 조종관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에 500여 명의 목숨을 어깨에 짊어진 채 패닉 상태가 됩니다. Alright, 폭발음 발생 11분이 지난 6시 33분 항공기는 아직도 6,000m 상공을 날고 있었고 승객들은 하나둘 호흡곤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승무원들은 정신없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키며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죠. 몇 분 뒤 한 승무원이 기체 뒤쪽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장에게 보고합니다. 알고 보니 항공기의 꼬리날개가 수직 안정판의 하단부만을 남기고 파괴되었고 유압계 4개통 모두가 완전히 손실이 된 상태였던 것이죠. 사실 이 유압계통의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파손되었던 부분이 또다시 파손된 것이었죠. 결국 유압을 사용하는 보조날개가 사라지면서 항공기의 착륙 기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겸 오열 우측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기장들은 객실 산소량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의 고도를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6시 38분, 방향 전환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자 날개에 달린 플랩과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여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항력을 유발하여 기체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리고 항공기는 제어력을 잃은 채 하강하기 시작했고 항로를 한참 벗어난 군마현 산악지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관제소에서는 계속해서 항공기 제어 가능 여부에 대해 묻지만 1, 2, 3편은 이미 조금도 꼼짝하지 못하는 나르는 통나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미 공군기지가 위치한 인근의 요코타에서 비상사태를 대비해 응급구조대가 채비를 갖춥니다.
6시 47분 고도는 2000m까지 떨어지게 됐지만 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없었고 깊은 산악 지역에 들어가 산맥과 부딪힐 위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항공기를 상승시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6시 53분 기장은 계속해서 항공기가 스톨하게 된다고 소리칩니다. 스톨은 비행기의 속도가 너무 낮아 더 이상 공중에 떠 있지 못해 추락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항공기의 기체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고도가 급격하게 내려가자 기장 역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혼잣말을 합니다. 승객들 역시 자신들의 앞날을 예감한 듯 유서를 남겼는데 당시 항공기가 엄청나게 흔들렸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글씨체가 모두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기의 경보장치가 울리게 되고 약 12초 뒤 6시 56분 결국 비행기는 그대로 산에 충돌합니다. 기장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뱉은 말은 이젠 끝이야 라는 절박한 고함 소리였습니다. 고작 500km 거리, 서울 제주도 거리에 불과한 이 짧은 항로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비행기 사고가 났을까요? 사고 조사에서 밝혀진 추락의 원인은 정비불량이었습니다. 재팬 에어라인 항공기는 1978년 기체 후미가 한번 파손되며 사고가 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항공기는 사고 직전까지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든지 바람이 새어드는 등 결함이 있었다고 하죠. 결국 부실한 수리로 52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비 총 담당자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산과 정면 충돌한 재팬 에어라인 1, 2, 3편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는데 탑승객 524명 중 기적적으로 생존한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추락 직후에 생존해 있었다고 하는데 항공기가 추락한 지 14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쇼크사와 추위로 인해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추락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이면 산에 부딪히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불이 나지만 비로 인해 이 피해가 감소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지만 구조대가 늦게 도착하면서 4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어째서 14시간이라는 긴 시간 후에 도착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재팬 에어라인 1, 2, 3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사고 경위와 규모를 듣자 아 웬만해서는 다 죽었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었죠. 심지어 구조대에서 보낸 헬기는 해상구조용 헬기였는데 산맥 위에서 항공수색을 진행하니 밤이 되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야간 구조 장비조차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상사태를 들으며 미리 준비한 미군 공군이 구조 지원에 나섰지만 이를 일본 정부가 미군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해버리고 사고 현장에서 철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잠정적으로 전원 사망으로 판단을 내리고 날이 밝으면 구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많은 음모론과 소문이 나돌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종실 녹음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실 음성 자료는 원래 열람 불가능 자료였고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항공사 측에서는 1999년 음성 자료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발표합니다. 1985년 당시 항공사는 기장의 조종 과실로 인해 52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대규모 선동을 진행하였고 대중들의 여론은 기장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2000년 8월 의문의 방법으로 녹취한 조종실 음성 자료의 녹음본을 방송국에 공개하며 전국적인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게 공개되기 전까지 15년여간을 죄 없던 기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있었는데요. 녹음 파일이 전국민에게 공개되자 조종사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그제서야 대중들은 알게 된 것이었죠. 이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비행기 기장들을 모아 당시 재팬 에어라인 1, 2, 3편과 동일한 조건을 지닌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상황을 훈련했지만 단 한 명도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 조종사는 없었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5분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에어라인 123편의 기장이 30분간 보여준 노력은 이후 전 세계 항공 매뉴얼로 만들어집니다. 2003년 바그다드 DHL 화물기 피격 사건 당시 꼬리날개를 잃어버리는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지만 무사히 착륙하는 기적을 보여줬죠. 오늘은 역사상 최악의 비행사고라고 불리는 일본 항공 123편 추락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고 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사고 항공기의 잔해 부품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손됐던 부분을 제대로 수리만 했더라면 520명의 승객들은 멀쩡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본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소름의 강소진이었습니다.